승전 경기입니다. 퍼펙트와 원주 YKKB가 만났습니다. 아 이제 계속해서 홍천투어 경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언더15 결승, 여자 오픈부 결승까지 보내드렸고요. 이제는 언더18 결승전 경기입니다. 네, 어느덧 이 긴 여정이 결승 경기들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안쪽으로 빠르게 들어가요. 자, 지금 덩크를 시도한 네,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연습 때 시도하는 모습을 제가 봤었는데 네. 경기 중에서도 시도를 했습니다. 이송현. 언더 18 팀의 패기가 느껴지네요. 그렇습니다. 초반부터 아주 기세가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슛 짧았어요. 끊어냈습니다. 두 명 사이. 자, 캐링 더 볼이에요. 네. 지금 림의 손이 닿았습니다. 네. 이송현 오른쪽으로 빠르게 돌파. 달력 좋아요. 오 연속으로 네. 시도를 해봤고요. 마무리는 황윤아가 지었습니다. 자신감이 상당한데요. 외곽에서 깔끔합니다. 동점. 네. 백승준. 이송현 이번엔 덩크가 아닌 외곽슛을 시도해봤습니다. 들어가는 과정에서 파울. 네, 지금 접촉이 있었고요. 네, 복부 쪽을 맞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백승준 선수가 기회가 나자마자 깔끔하게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공을 주는 과정에서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네, 볼을 경고를 받았습니다. 네, 주고 시작해야 되는데 너무 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돌아서는 과정. 트래블링이 나왔어요. 트래블링. 지금 관중석에서도 네. 네, 손을 저렇게 빨리 돌릴 수 있네요. 네, 네. 응원전이 대단하죠. 그렇습니다. 이제 결승전 경기만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아, 구경하시는 분들, 관중들이 많아졌어요. 그렇죠. 뭐 원주 YKK는 지금 B팀이지만 뭐 15세, 언더 15세도 있고요. 네. K팀도 있고 많은 선수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골 밑에서 리바운드 다툼 치열합니다. 선수들이 네, 저돌적이에요. 네. 네, 그렇죠. 아, 좋아요. 좋은 패스 들어갔어요. 골 밑에서. 그렇죠. 마무리도 있습니다. 자, 수비가 디나이 디펜스를 할 때 저런 백도어 찬스가 나는데 잘 이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명 사이에서 리바운드 이후에 반칙이 불렸습니다. 지금 좀 위험할 뻔했어요. 그렇죠. 좋은 패스 이후에 깔끔한 마무리. 자유투가 주어졌습니다. 최은혁의 자유투. 점수는 2대3인 상황에서 한 점 추가합니다. 퍼펙트 동점. 공격을 빠르게 진행해봤습니다. 김지훈. 네, 바로 뒤쪽에서 응수랍니다. 5대5 동점. 양팀 불붙고 있습니다. 빨라요. 자, 지금 속도 전환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트랜지션 정말 빠릅니다. 그렇죠. 아, 지금은 속에 있는 동작이 좋았습니다. 파울. 마스크 쓰세요. 점수 6대5. 네, 지금 장내 아나운서분이 마스크를 네. 쓰라고 네, 관중분들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죠. 필수예요. 지금 경기하는 선수 외에는 모두가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두 점 추가합니다. 이승영. 점차를 조금씩 벌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짧았어요. 탑에서 안쪽으로 좋은 패스 들어갔습니다. 잘 속였어요. 아,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좌중간 안쪽으로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자, 개인기 좋습니다. 원주 YKK 선수들. 지금도 외곽 깔끔하게 들어갔고요. 그렇죠. 선수들이 요즘에는 또
개인 기량을 올리기 위해서 개인기를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네, 워낙 스킬 트레이닝을 뭐 개인적으로 많이 받죠. 네. 요즘 선수들은 일반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네. 자, 중간 두 점이 인앤 아웃. 이송현 안쪽으로 투입. 소견은 이후에 스핀 모브 마무리 됐습니다. 멋진 플레이 황윤아. 자, 선수들 멋지 않은데요, 이 선수들. 그렇습니다. 눈이 즐거운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탑에서 두 명 사이 왼쪽으로 돌아서면서 마무리 됐습니다. 점수를 계속 추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템포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찬스죠. 와이드 오픈. 두 점 짧았습니다. 아, 이런 기회를 살려야 되는 퍼펙트인데요. 그렇죠. 저돌적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여기서 반칙. 이 돌아서는 과정이 굉장히 좋았어요. 자, 우리 박종민 장례 아나운서가 강하게 지금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집중 마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맨투맨 수비인 것처럼 마스크 쓰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카운트는 선언되지 않았고요. 점수는 10-5. 오! 좋아요.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김지훈의 두 점. 오펜스 파울. 외곽은 들어갔거든요. 네. 아쉬운 공격 장면이었습니다. 자, 타임아웃을 퍼펙트 팀이 요청을 했죠. 네. 네, 6분 35초 남아있는 상황에서 원주 YKKB가 12-5로 앞서 있습니다. 네, 지금 움직이고 말았어요. 네, 네. 스크린 과정에서 나온 파울입니다. 자, 이 3x3에서 저런 투맨 게임을 해결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거기서 파생되는 찬스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간혹 이렇게 스크린 과정에서 공격자가 무빙 스크린을 하면서 파울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 저희의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 좀 피곤해 보이세요? 네, 피곤해요. 그렇습니다. 경기가 미뤄지고 또 네, 기다리고 그렇죠. 그래서 하지만 선수들이 열정적인 경기를 보여주다 보니까 저희도 힘을 내서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좌중간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블락지 안 막혔어요. 골 밑에서 어렵게 올려놨는데 위험해요. 아, 선수들이 밑에 있는 상황에서는 그렇죠. 그 착지를 잘못하게 되면 선수들이 부상을 입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깔린 사람도 그렇지만 밟는 사람도 큰 부상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저런 경우에는 또 발목 부상이 또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빠르게 돌아서면서 미들 점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좌중간에서 1-1 시도합니다. 두 명 사이 파울입니다. 퍼펙트의 팀 파울. 그렇죠. 자, 페널티 두 개, 프리드로 두 개를 던지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 그 집중 마크를 당하고 있는 원주 YKKB의 응원단이에요. 그렇습니다. 다 모두 다 이 YKK 원주 YKK 선수들일 거고요. 네. 네, 경기를 끝낸 선수들이 응원을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마스크는 꼭 써야 됩니다. 네, 지금 다 착용을 하고 네. 있습니다. 집중 마크를 받다 보니까 안 쓸 수가 없겠죠. 빠르게 외곽으로 빼줬는데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라인 크로스 나왔어요. 아, 이 결정적인 상황에서 라인 크로스. 그렇죠. 지금 원주 YKK 선수들이 사이드 라인으로 바짝 몰아줬거든요. 좁은 공간에서 선수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라인 크로스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좋아요. 지금도 좋은 패스. 자, 쉽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승영. 네, 지금은 조금 무리한 패스였어요. 지금 이 장면에서 좋은 패스 그리고 좋은 마무리였습니다. 그렇죠. 네, 들어가는 선수를 봤는데 패스는 막혔습니다.
하지만 공격권을 유지합니다. 네, 오늘 경기를 보시는 분들은 이 이송영 선수의 저돌성을 경기 시작하자마자 두 번 정도 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볼 낚아챘습니다. 외곽에서 이송영 다시 제쳐낸 이후에 뱅크샷 립 맞지 않았어요. 빠르게 던져봅니다. 오! 깨끗합니다. 박시윤. 자, 오랜만에 2점수 성공해줬고요. 네, 퍼펙트는 박시윤 선수의 외곽 능력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밸런스가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마무리를 지어줬습니다. 아, 네. 자, 아, 지금도 엔드원. 네, 워낙 원조 RKK 선수들이 개인기 능력도 좋기 때문에 네. 자, 모든 선수가 다 골고루 득점을 하면서 잘 경기 운영하네요. 지금은 크로스오버가 굉장히 좋았고 어깨를 먼저 집어넣으면서 공간을 네. 확보했습니다. 또 동작은 굉장히 과감한데 그렇죠. 또 표정은 굉장히 수줍어요. 황윤아 자유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또 보시는 분들이 아, 이 선수들은 성인 선수인가 할 수 있는데 네, 이 선수들은 아, 네. 언더 18 네. 네, 선수입니다. 걸렸어요. 오 지금도 걸렸습니다. 하지만 저돌적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오펜스 파울. 오펜스가 나왔습니다. 네, 왼손으로 휘두르면서 네. 들어갔다는 거겠죠. 네, 바로 인정을 하죠. 선수들의 본인이 한 플레이는 본인이 아닐까요? 아, 리바운드 좋아요. 지금은 리바운드 하는 과정에서 헤드볼이 선언됐습니다. 안쪽으로 좋아요. 패스 들어갔습니다. 골밑! 메이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패스는 상당히 센스가 있었어요. 그렇죠.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우중간 그대로 올라갑니다. 이번에 좌중간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응원단은 응원을 오! 오히려 퍼펙트 박시윤이 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자, 슛강감 좋은데요. 점수는 15대9, 6점 차. 타임을 뺏었는데 자, 샷클락. 네. 네, 시간이 다 흐르고 말았습니다. 샷클락 바이레이션이고요. 네. 아, 지금도 타이밍을 뺏는 드리블이 굉장히 좋았어요. 패스도 나갔고 지금은 작전 타임을 불렀습니다. 이제 원주 YKKB가 앞서가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퍼펙트의 박지훈 선수의 외곽 능력이 돋보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외곽 슛으로 조금씩 분위기를 살리면서 수비 압박도 더 강해지고 있고요. 자, 그 타이밍에 원주 YKK가 타임아웃을 불러주면서 한 타임 쉬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곳 경기가 열리고 있는 홍천 스포츠센터에 많은 관중 여러분들이 찾아주셨는데 보시는 것과 같이 마스크를 모두 착용을 하고 계십니다.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어, 빠르게 들어가요. 이송영 마무리 됐습니다. 네. 2점? 어, 지금도 들어가진 않았지만 박시윤 선수의 슛 동작에서 정말 정확하게 올라가네요. 그렇죠. 선수들 몰려있습니다. 빠르게 쏩니다. 이번엔 들어가지 않았어요. 우중간 선수도 오른쪽에 몰려 있습니다. 바운드 패스, 아, 노루 패스. 공간 잘 봤어요. 여기서 마무리 됐습니다. 네. 이송영. 남은 시간 3분 10초. 자, 투맨 게임 잘하네요. 아, 지금도 오! 걸렸어요. 걸렸습니다. 이송영. 네. 워낙 이 탄력이 좋아서요. 네. 네. 지금 완벽한 패스가 들어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죠. 이송영이 탄력을 이용해서 막아냈습니다. 좋아요. 네. 지금도 리플레이가 나가는 사이에 퍼펙트에 두 점이 나왔고요.
점수는 17-11, 2분 58초 남아있습니다. 이송영 두 명 사이 외곽으로 빼줬습니다. 와이드 오픈 도전! 들어가네요. 환윤합니다. 네, 지금은 걸렸습니다. 위험해요. 네. 선수들 몸싸움이 치열하다 보니까 부상이 염려되는 장면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파울이죠. 약간 위험한 파울이었습니다. 네. 지금 점프 뛰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저럴 때는 큰 부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저런 접촉은 피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선수들이 승부욕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간혹 나올 수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동작이죠. 서로 상대팀이더라도 저런 부분들은 배려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박시훈 자유투 1구 성공. 박시훈 선수의 야투 감각이 워낙 좋기 때문에 네, 저렇게라도 좋아요. 막고 싶은 거겠죠. 박시훈 선수의 슛 아니었으면 점차가 더 클 뻔했는데 네. 그래도 몇 개의 2점 슛, 외곽 슛 성공이 잘 점차를 좁혔습니다. 자유투도 정확합니다. 지금도 스틸을 해낼 뻔했고요. 그렇습니다. 점수는 19-13. 자, 두 선수의 알게 모르게 기싸움이 있어요. 네. 네. 강하게 붙어봅니다. 왼쪽으로 돌파. 파울. 확실히 선수들끼리의 이 자존심 싸움 상당히 보는 입장에서는 흥미롭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다시 한번 유심과 운영본부 사이에 소통이 있겠고요. 타이투 1구 네, 들어갔더라면 경기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자유투인데 그렇죠. 자유투 2구는 들어갔습니다. 퍼펙트 좌중간 2점 에어볼. 경기를 끝낼 수 있는 기회. 자, 이제 아이솔레이션 시도를 직접 빠르게 하고 있어요. 들어가면서 경기 네. 마무리 짓습니다. 자신감이 있었네요. 김지훈의 네. 마무리 득점.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언더 18 결승전 원조 YKKB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이렇게 언더 18 결승에서는 원주 YKKB가 우승을 차지했고요. 그렇죠. 압도적인 경기력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다음 경기는 오픈부 결승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이어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쪽으로 빠르게 들어가요. 자, 지금 덩크를 시도하는 네. 지금 림의 손이 닿았습니다. 네. 자신감이 상당한데요. 외곽에서 깔끔합니다. 동점. 네. 백승준 쪽을 맞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백승준 선수가 기회가 나자마자 깔끔하게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좋아요. 좋은 패스 들어갔어요. 골 밑에서. 그렇죠. 마무리 짓습니다. 자, 수비가 디나이 디펜스를. 좋은 패스 이후에 깔끔한 마무리 입니다. 그렇죠. 필수예요. 지금 경기하는 선수 외에는 모두가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두 점 추가합니다. 개인기 좋습니다. 원주 YKK 선수들. 지금도 외곽 깔끔하게 들어갔고요. 그렇죠. 지금 이 장면에서 좋은 패스 그리고 좋은 마무리였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도 엔드원. 네. 워낙 원조 RKK 선수들이 개인기 능력도 좋기 때문에 네. 자, 모든 선수가 다 골고루 득점을 하면서 잘 경기 운영하네요. 지금은 크로스오버가 굉장히 좋았고 어깨를 먼저 집어 넣으면서 공간을 네. 확보했습니다. 자, 투맨 게임 잘하네요. 지금도 걸렸어요. 걸렸습니다. 이성영. 네. 워낙 이 탄력이 좋아서요. 네. 네.
지금 완벽한 패스가 들어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죠. 이송영이 탄력을 이용해서 막아냈습니다. 좋아요. 네.